입니다. 참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말썽이 많은 게 아니고 무자비한 전당대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무자비한 전당대회. 안철수가 무자비하게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에게 모독을 가했습니다. 유난연대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동안 그가 보여왔던, 숨겨져 왔던 인수위 시절에 그 저항하는 행태, 반항하는 행태, 바로 그것들이 다 이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아니, 3석짜리, 3석짜리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당이 24년도 1년 뒤면은 바로 와해되고 붕괴돼 없어질 당입니다. 그때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게 안철수가 여기에 조인한 것입니다.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당은 누가 봐도 국회의원이 3명, 변호사 출신이 최모 의원, 또 이태규 의원, 또 한 사람 해서 3사람인데 내년에는 다 사라질 정당, 그 이름으로는, 그 정당의 이름으로는 아주 힘든,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고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한 당시 야당, 또 희망에 찬 윤석열 후보의 딱 단일화를 갖다 냉큼 받아들인 이 안철수, 그때 사정을 잊어버린 듯 아예 들어오자마자 목리를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목리를 부려야 되는지. 15년 가까이 되죠. 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최근에 주변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도를 넘은 물의 극치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래서 여권 관계자들의 그 말에 따르면 말이죠.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이전 투구 양상인 소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서 몇몇 참모들에게 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물의 극치는 바로 안철수 의원을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경로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은 안 의원이 주장해온 소위 윤안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연대. 이렇게 대등하게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할 짓이란 거는 뻔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포퓰리즘으로 자기의 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힐 자가 바로 안철수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후에 정견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난 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겠나 하면서 자기 공치사를 합니다. 이거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만불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못됐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 붙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후보 단일화가 곧 유난연대라면서 유난연대를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안 의원 발언에 대해서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넣었다는 거죠. 끌어들여가지고 유난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상식을 결한 아주 비상식적인 아주 나쁜 행태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의 극치란 표현도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도 말이죠. 안철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1개월 있다가 지방선거 시작될 때 보궐선거로 그때만 꼽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보내줬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국회의원을 만든 것은 대통령입니다. 거기다 꼽아준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의 안철수입니다. 이자가 이른바 윤핵관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주변 기류를 갖다가 냉랭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안철수는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다라고 여러 자리에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애써 의도적으로 쓰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정치,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소위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옆구리를 찌르고 하는 그 전법, 소위 사면팔방 전법을 쓴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든 자가 누구냐? 이준석 아닙니까? 지난해 대선 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일으킨 바로 이준석. 윤 대통령 측을 공격하면서 사용한 언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라고 인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철수는 적이자 국정운영의 방해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류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발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투영됐습니다. 이 수석은 기자들에게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라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난 연대란 말을 누가 썼냐 이거예요.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어떻게 동격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냐 이거죠. 통수권자인 대통령 리더십을 굉장히 뒤흔들고 밑에서 집어흔드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이거예요. 연대란 표현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을 쓰는 대표 경선자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무게중심이 있다는 자기의 무게를 비교하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세석을 거느렸던 당대표에 불과합니다. 이 세석도 2024년 내년 총선거가 되면 없어질 정당입니다. 일부 후보들이 참모를 간신배로 모는 건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부 참모를 간신배로 모는 건 굉장히 부당한 얘기다라는 것은 바로 안철수가 한 안흑 아니 연핵관이라든가 이런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간신인지 아닌지 그런 정도도 구분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고 국정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 수행에 매진 중인 윤 대통령을 후보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캠페인에 대통령을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자기가 동격이나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야비한 그 태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캠페인에 대통령을 거기다 끌어들이는 것, 그거 매우 적절치 못한. 점잖게 말하면 부적절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고약한,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이게. 예. 대통령 참모, 대통령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 취급을 해버리는 거는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보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만, 안철수를 비판하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이 알려지고, 참모들까지 공개적으로 안 의원을 공격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그런 장면은 대통령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관심을 끄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나마 전당대회와 거리를 두어왔는데 이런 기조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사건건 트집잡다 당원권마저 정지된 이준석 대표가 사용하던 표현을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쓰는 게 그게 옳으냐 이런 얘기죠. 이준석이 알지 않느냐 이거야. 다섯 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당을 하고 대통령 국가원수를 조롱하고 한 이자들의 행태를 왜 이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똑같이 사용하느냐 이거는 모욕 중에 최대의 모욕이라고밖에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강경 기류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대응입니다. 박빙 현상으로 전개되는 전당대회 판세 때문에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 그러기 때문에 안철수는 자제하고 자기 몸을 낮추고 겸허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경원 사태 이후로 반사익을 받은 이 안철수의 오만불손함은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마치 다 된 양, 이제 대권, 대통령이 다 된 양 하는 그런 모습까지 느끼게끔 해줬으니 말이죠. 만약 안 의원이 여당의 당권을 잡게 되면 윤 대통령의 국정구상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안철수는 기본이 안 됐다. 아, 기본이. 반격을 할 사람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져들어서 그대로 박살낼 사람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개혁이라든가 임금개혁이라든가 힘든 교육개혁 이것을 해나갈 때 얼마나 인기가 없는 과목입니까? 인기 없는 과목을 이렇게 대통령이 풀어나갈 때 이때 편승해가지고 예를 들면 바로 그냥 공격하면서 노동자에게 표를 넣고 연금개혁하는데 표를 넣고 아파들 정규준한테 표를 넣기 위해서 그런 추태를 충분히 부릴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뭡니까? 안철수는 일개의 국회의원 차관 내지 장관급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차관급이 됐다가 장관급이 됐다가 차관급이 됐다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때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앞으로 절반으로 줄여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비를 없애버리고 특권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당을 그런 면에서 욕을 하지만 이 여당 자체의 생리 속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잘못된 의식을 안철수처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안철수는 바로 그게 모델 케이스라는 거죠. 만약에 안 의원이 여당의 당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국정 구상의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그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권 관계자는 전대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나가 4년간의 국정운영을 걱정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메시지가 필요하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하는 행동하는 이런 자는 절대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진작부터 제가 천명을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획득시킨 분입니다.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서 윤석열을 뽑아서 세우니까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을 필요로 해서 그냥 나간 것이지 국민의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백서포트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백서포트해야 되고 이 국민의힘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국민의힘도 기득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농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공천 뭐 예비 경선 심사인가 이상한 서류 심사에서 될 만한 사람은 뽑,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경선에 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쫙 깎아버리고 그런 소위 선제적 행동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칼자루를 흔들어야 될 때 안 흔들어야 될 때를 구별 못하고 이양수 김석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난도질을 한 그럼 차라리 자격 기준을 공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에 미달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무슨 공천심사위원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행태입니다. 기득권의 행태인데 이 기득권을 다 타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대통령을 보호하고 같이 함께 보위하면서 백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체절면 모든 포인트가 대통령에게 지금 엄정한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토착화시켜 나가면서 국가 안보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세우고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세일즈맨을 하고 있고 국제 세일즈맨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백서프하고 백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부 기득권자들이 그중 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무슨 공개 심사를 했는데 강신업이라든가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분명한 이유하고 메시지를 주고 또 신혜식 같은 사람은 15년 동안이나 25년 동안이나 지금 자유우파 보수의 운동 또 언론운동 독립신문을 창간해가지고 그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정말 애국혼을 발휘해서 그는 필드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어디 그렇게 가혹하게 이유도 없이 잘라버립니까? 그러면서 당을 흔들어놨던 이준석은 합리적이다. 괜찮다. 당원권 정지가 되고 두 번이나 징계를 먹은 자는 괜찮다 하고 합격 통지를 해주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게 공정입니까? 상식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원칙입니까? 그 자의 중심에 칼제비 노릇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칼제비가 바로 김석기와 이양수라니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얼굴 면모나 좀 한번 사진이나 한번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네. 하여튼 안철수 조심하십시오. 안철수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국회의원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시키고 거기다 사보따 주었다면 이준석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국민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무슨 연대요? 윤안 연대요?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사람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 자기가 오늘 현재가 어떠며 미래가 어떠하다는 걸 생각하고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생각하는 충심과 진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말도 되지 않는 짓으로 동꾸바해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경선에 끌어들여서 이용하려는 활용하려는 그런 저열한 정치 심파조 그런 테크놀로지는 버리라고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